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 이제는 환경을 위해 발전하는 자동차. 자동차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안전은 제가 책임집니다. 저는 미래차 전기사 최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수 기술기사입니다. 저는 현재 기아 강서 서비스센터에 근무 중이고요. 주로 SUV나 승용차, 특히 요즘에는 좀 보편화된 전기차를 많이 만지고 있습니다. 정비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된 정비사입니다. 승용차, 버스, 트럭, 소방차, 경찰차 등 정비소에서 수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판도 정비는 차량의 외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작업이고요. 판금을 이용해서 피는 작업,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색을 다시 입혀야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능 정비는 판도 정비를 제외한 엔진, 미션, 샤시 정비 등 차량의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를 접했을 때는 내연기관이 많았어요. 엔진 차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엔진하고 전기를 합친 하이브리드나 이제 순수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 차량들이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많이 변화가 돼 있죠. 내연기관 차들은 운전석 기준으로 왼쪽에는 미션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에서 동력이 발생되면 그 동력을 전달받아서 미션에서 바퀴를 구동하게 됩니다. 그쵸, 완전 다르죠. 밑에는 보통 여기 연료통이 있고 뭐 서스펜션 있고 해야 되는데 틀리죠, 완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배터리예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고 배터리랑 모터가 있기 때문에 모터에서 바로 동력이 전달되는. 일단 모터는 전기차의 핵심이자 제일 중요한 동력원이에요. 고전압을 가지고 모터가 움직이면 모터에서 출력을 발생되고 그 출력을 이용해서 바퀴가 굴러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곳은 전기차를 정비를 할 수 있는 스톨 공간입니다. 이 바닥은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바닥에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아무래도 고전압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용 전기가 220V, 그거의 4배라고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보안경을 먼저 착용을 하고요. 고무로 된 절연 글러브를 착용을 합니다. 절연 장비, 공구. 겉에는 다 절연이 되어 있어서 감전이 되지 않게 방지해주는 공구입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모든 전기가 고전압이진 않아요. 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고전압이 필요한 거지, 일상 저희가 주행하면서 뭐 핸드폰 충전을 한다든가 뭐 그럴 때는 적은 용량의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 배선은 검정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고전압 전기가 흐르는 배선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배터리에서 전기를 송출하는 이 배선은 고전압이 흐른다는 뜻이죠. 과거 단순 부품 교환의 정비에서 미래차로 가면서 전기, 전자, 공학 기술이 필요하는 역량이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어릴 적부터 좀 관심이 좀 많아서 지나가는 차마다 메이커, 뭐 종류, 이 차의 특징 그런 걸 막 다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고교를 진학하면서 자동차 고등학교를 좀 진학을 했죠. 여러 차종을 만져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배낭을 메고 그냥 떠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 혼자 무작정 갔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1호로 이제 해외 취업을 나갔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리니까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차를 갖다 놔도 자신 있게 고칠 수 있는 자신감?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약된 고객님께서 오셔서 사전에 불편하신 부분을 접수를 해놓으셨고 그 내용을 토대로 1차 상담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듣고 구체적으로 구두로 좀 전달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차가 어떤 증상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고객한테 불편을 끼쳤는지 진단을 하고요.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고객한테 말씀을 드리고 수리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차량을 들여올리는 차량 리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결착이 잘못되면 차가 불안정하게 올라가고 심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리다 보면은 차량이 뭐 최악의 경우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 내 안전은 내가 확보한 다음에 작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두 번 확인하고 세 번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정비의 첫 번째 단계인데 고전압부터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노치가 있어요. 노치가 있는데 이걸 좀 잡아 당기시면은 뚝 하고 빠지거든요. 이게 딱 고전압이 차단된 상태예요. 이걸 인터락 센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두꺼비 집 같은 거예요. 이걸 먼저 내리고 차단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비사는 사실 손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구라고 생각해요. 자동차 정비를 시작한다고 하면 수공구 사용법부터 배울 거예요. 이것은 스피드 핸들이라는 공구고요. 이게 조이는 방식의 공구가 되겠고요. 에어호스로 쓰게 되면은 이 압축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네, 압축 공기가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통해서 이걸 좀 훨씬 빠르죠. 근데 여기서 더 진화가 된 게 전동 공구. 네, 전동 공구는 배터리에 장착하고 연결을 해주면 이게 더 빠르죠. 라쳇 공구에 이제 고무 재질로 겉에 이제 절연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법이나 뭐 사용감 그런 건 똑같습니다. 공구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사용 방법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기초적으로 먼저 배웁니다. 차량 출고할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작업 점검 방법, 작업 과정, 결과물 등을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첨부를 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그러면서 고객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차 앞에서 지켜보지 않으셨지만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타이어의 마모가 심해서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된 차가 있었던 거죠. 고객님, 이 타이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 제 목숨 살려주셨네요 라는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래서 내가 정비사를 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좀 더 정확하게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차량에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화가 나신 분도 더 대중에 있으시거든요. 일단 고객님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밝은 미소로 좀 맞이하는 편이긴 해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호기심, 궁금증을 좀 가질 수 있는 자질이 좀 필요하고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좀 점검할 수 있는 끈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량
등의 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행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안전을 좀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학, 자동차 고등학교, 학점 운행제를 운영한 학위 취득, 직업 전문학교를 통한 자격증 취득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는 누구나 시험은 볼 수 있고요. 자동차를 정비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평가받는 공증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실기 역시도 공구를 사용해서 부품을 탈부착할 수 있는지 평가를 받고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정비사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 루트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서 역할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워트레인, 엔진 미션 같은 게 전기차라고 하면 모터, 감속기로 대체가 되는데 그것 또한 정비사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교육을 따로 받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배움의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리에 지나입니다.